우리 수비는 무조건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죠. 네. 다섯 명이. 난 그냥 다 녹색 할래요. 저쪽에서 안 움직일 것 같아. 야, 이거 다 맞추면 드라마야. 데스매치 가겠네. 드라마는 없어 여기서. 이제 끝났어. 왜냐면 내가 봐. 다섯 명에서 5라운드잖아. 5라운드인데 저쪽에서 빨간 버튼은 네 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5라운드에 무조건 한 명씩만 가면은 맞아, 무조건 우리가 한 번에 1점 먹어. 끝났어. 수비팀이 5라운드 동안 빨간색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횟수는 네 번뿐입니다. 공격팀이 5라운드 동안 한 명씩 경계선을 넘는다면 최소한 1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1라운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격팀은 1분의 시간 동안 경계선을 넘을 플레이어를 결정해 주십시오. 암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모두 멈춰 주십시오. 수비수는 수비를 결정해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아름답다 형. 그래, 최선의 결정이야. 아름답다. 게임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호 팀 1점, 이민선 팀 0점으로 홍지호 팀이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패배 아이콘이야 나는. 우리 A매치 축구네, 1대요. 야, 되게 힘들게 이겼네, 니네. 어? 승리팀은 잠시 후 탈락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선 언니 너무 무서운데? 민선 언니 너무 무서워요, 나. 표정이 너무 무서워. 누가 누가? 민선 씨? 민선 씨 뭔가 지금 삭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대패하다니. 이게 뭐냐고, 이게. 아이. 데스매치 갈 각오 해야죠. 나 팀장인데 데스매치 가야죠. 아, 이민선 팀이었잖아. 3라운드에서 다 줬으면은 그건 팀장이 무조건 일단은 책임을 져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인데 그건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당연히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또 좀 너무 세 보여. 좀 화나면 무서워 보이잖아. 이경환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 선생님이냐? 네,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게 남한테는 다 형이라고 나한테는 아니, 뭐 선생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형님, 야, 열 번째로 꼽아놓고 짜증나게 어디서 선생님이래. 형님 말씀하시는 게 형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가서 한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 그러고 제가 그냥 한 명씩 다 얘기해본다고 하면서 그냥 그래, 그렇게 그래. 그냥 그림 만들어 오게. 그러죠.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해보면서 정할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응. 어쩜 이렇게 밝게 와. 아, 어, 여기 내 면접 보는 아니, 건가요? 아니, 잠깐만. 아, 의자가 네? 왜 필요해? 아, 네. 네. 면접 보는 건가요? 만약에 네. 우리가 네. 너희 팀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네. 너희 팀원들이 우리 누굴 뽑자는 그런 얘기가 된 게 있어? 뭐 팀장을 뽑자라든가. 암묵적으로? 윤수민 누나나? 상민이 형이? 아마 지목될 것 같다. 아, 진짜? 야,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 그 둘을 배제하고 딴 사람 뽑았어,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너라든가 네. 예를 들면 예. 딴 사람 뽑았어. 아, 얘가 너무 짓궂으시네. 그러면 예. 넌 누굴 뽑겠어, 너희 팀을? 저는 뭐 시즌1에서 이제 상민이 형님이 딱 하는 거 보고 아, 1대1은 좀 약하시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지원이 형님이 좀 게임에 집중 안 하시는 거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좋아, 너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이렇게 네.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 눈치 보지 마. 그래, 그거야. 우리 약속해. 아니, 눈치 보러 들어온 건데. 시간 됐습니다. 한번 네. 아, 뭐, 네, 제 네. 간에 세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간 그래, 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마음 편히 있어. 다음 분 내려오세요. 너나, 마음 편히 화이팅. 이게 아 진짜 오빠 제가 3라운드 때 그렇게 눈을 보고 여쭸는데 가르쳐줬잖아. 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뭔 소리야. 그래, 우리가 간다고. 아, 내가 봤어. 나 바로 이해하네. 장민이 형은 진짜 우린 아, 진짜 어떤 경우수가 하더라도 형 안 지켜지네. 약간 그냥 밖에 너 서 있는 거 같은데? 정말 없어. 이지 서 있었어, 왼쪽에. 왼쪽 누구야? 요한이 형. 아, 저 임대가 진짜. 아니, 뭘 얘기를 하자는 거야, 왜? 우철아. 형. 잠깐, 저쪽에 서주세요. 아, 어디 앉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멤버십. 서 있어야 돼요? 형, 게스트. 우리 멤버십이야.
형, 만약에 형이 뽑히면 형은 누굴 뽑을 것 같아? 윤선이?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희가 쉽게 안 묻히고 다이렉트로 찍기 힘들고 이렇게 돌려. 이쪽 팀은 누구가 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빠는 아니에요. 우리는 윤선 씨. 윤선이. 네. 아 빨리해 빨리. 그런 데서 좋지 않아요. 호랑이야. 양반은 아니야. 아 진짜 무서워. 빨리해 빨리. 아 뭘? 뭘 이렇게 오래 끌어? 아, 무서워요. 아 자 자. 빨리해 계속. 누나 마지막인가요? 응? 마지막인가? 야 윤선아 우리가 끌려온 거 같잖아. 그렇게. 자 자 자. 뭐 나는 뭐 비굴하게 살려달라는 얘기 할 거 없고. 나는 뭐 팀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 진짜? 만약에 너가 너희 팀원을 한번 뽑는다면 누구를 뽑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도 돼? 나는 그렇게 될 경우 두 명 중에 한 명. 수상한 행동을 하던 삼민 오빠. 고개가 1순위고 2순위는 은결. 왠지 누나 그럴 것 같았어. 되게 명분이 있다. 이해가 확 됐나? 잠깐 잠깐. 은결에게는 어떤 명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요. 마지막 이은결 씨는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나오니까. 네, 그게 상관없어. 본 게임 때. 본 게임 때. 우리 공격 리허설할 때는 다섯 명 다 넘어가자. 첫 번째 무조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끝내버리자 리허설. 쟤네들이 수비 리허설을 못하게. 암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비수는 수비를 결정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수비수가 빨간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여기가 공격인 줄 알았어. 이미 들으셨죠? 쪽지? 응. 확실한 거야? 아니면 어떤 거야? 확실해. 한번 가보려고요. 기침 세 번 넘어간다. 아하, 안 넘어간다. 기침 세 번은 넘어간다? 아하, 안 넘어간다. 1라운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비수가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비수가 빨간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 명이나 죽었네. 은결이가 기침을 했어. 맞았어요, 그게? 은결이가 기침을 했고 느낌상 왼쪽에 사람이 많이 움직인 것 같아서 빨간색을 눌렀더니 세 명이나 있네. 대박이네. 지원이랑 하세요. 약속대로. 그게 약속이에요. 저번 주부터 좀 고민되는 건 이상민 씨, 노홍철 씨, 은지원 씨 세 분이 워낙 방송을 오래 하셨고 똘똘 묻히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이게 암암리에 돼 있어요. 그냥 세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져야 될 것 같은 시기인 것 같다고. 안 그러면은 누구든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네. 이거 안 돼? 응. 야 나는 나가서 찍게 그럼. 그래. 그래 여기서. 지원 형을 찍은 이유는 뭐야? 홍철 형이랑 상민 형이랑 지원 형이랑 세 명 중에 한 명이 전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판에. 아 이번 회차에. 네. 근데 딱 봤을 때 상민 형보다는 지원 형이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전 승부수를 던졌어요. 무섭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선에서는 5라운드가 있는데 3라운드에서. 그 팀원 다섯 명이 다 죽게 맞는 건 무조건 팀장 잘못, 이민선 변호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처음부터 전 계획이 이거 시작하자마자 그 계획이었고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우리 팀 다섯 명 중에 자, 야, 잠깐만, 잠깐만. 30초. 우리 다섯 명 중에 세 명 정도는 이민선 변호사가 되게 부담스러워. 잠깐만요. 윤선이 하면 저를 골라요. 어? 자기를 고르면은 우리가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워주면 이해해주면은
어?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님. 저는 이 팀을 얘기해 주는 장본입니다. 약속 지키세요. 말도 안 되는 고민스럽네. 야, 결정해야겠다. 근데 저희가 무작정 명분이 없어하면서 그냥 대놓고 거절하는 것도 이건 실례야. 사실 우리가 도움 받아 일방적으로 돈 받아놓고. 근데 너무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홍준호 팀에게는 생명의 징표와 단의 판결, 불멸의 징표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와, 저 다 보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나 모르는데 오빠. 우승자분들은 이민선 팀 플레이어들 중에 탈락 후보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아, 떨린다. 데스매치에 진출할 첫 번째 주인공은 은지원 씨입니다. 은지원 씨입니다. 나야? 나? 진짜. 아, 다 달랐어요. 각자 지목하는 사람이.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용만 말씀드릴게요. 거래가 있다고? 야, 무슨 거래가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약속이야, 형. 진짜 나는 형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무슨 거래가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거래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있었던 거야? 연결을 제목했을 때 저쪽 팀에서도 명분이 있네요, 그랬고. 미안한데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뽑겠다라고 홍철이가 얘기할 때 은결이가 조그맣게 혼잣말로 난가? 그랬거든. 거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은결이지. 은결이었어, 스파이너. 네? 은결이었어, 스파이너. 맞아요? 데스매치 지목도 아니고 끝까지 아닌 척하고 있는 거야. 상대 팀에서도 숨겨주고 있는 거고. 제가 찍어달라고 했던 건 지원이 형이었고, 지원이 형이 윤선나를 고르게 되면 전 좀 더 안전해지겠죠. 안전한 지대에 갈 수 있겠죠. 근데 윤선나가 또 그새 죽게 한 팀에서 빨리 상민이 형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기 빠르세요, 역시. 은결이란 얘기가 저쪽 팀원으로부터 나왔어요. 지원이로 하여금 은결을 지목하게 하고 저쪽 팀원들도 은결을 돕지 않게끔 섭외를 해야죠. 그럼 빨리 그 지원이한테 얘기를 해야죠. 지원이한테 미안하죠, 팀장으로서. 팀장이 못 나와서 엉뚱한 사람 죽게 만드는구나. 이게 내 한계인데 그렇다고 날 지목하려고 용기 났나? 미안해지구나. 깜짝이야. 은결이가 스파이라는 얘기는 들었지? 저쪽 팀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야. 어떻게 들었어? 저쪽 팀원으로부터 들었고, 수상했어, 안 그래? 나 여기 왔을 때 나를 찍어라, 나 팀장이니까 나 상관없다 라고 했더니 그럼 둘 중에 누구 찍을, 그러면 누구 지목할 거냐 그랬길래 그냥 상민 아니면 은결이다 했더니 여기서 둘 다 명분이 있네 그러는 거야. 은결이가 뭘 했는데? 배신을 한 거야? 정보를 주긴 줬는데 제대로 주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주지 못했지만 처음에 은결이를 스파이로 심었던 거래. 근데 은결이가 날 찍으라고 그런 거야? 그렇죠. 탈락 후보는 은지원 씨로 결정되었습니다. 데스매치 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각 플레이어들의 간의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플레이어들의 간의 수는 노홍철 씨 2개, 임유한, 유정일 씨 3개, 이상민, 이민선, 이두희 씨 4개, 홍진호, 은지원 씨 5개, 이은결 씨 7개, 조유영 씨가 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탈락 후보가 되신 은지원 씨, 생명의 징표가 없는 플레이어 중에 데스매치에서 붙을 상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아, 누구지 궁금하다. 아, 나 윤선이한테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어? 무슨 얘기를 들었어? 누나,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늘. 아까 윤선이가 그거 의심하더라고요. 아까 윤선 씨가 오자마자 이상민 씨나 이은결 씨 찍을 거라고. 그게 우리를 찔러본 거래요. 찔러봤는데 그때 누가 그랬다? 유영이가 그랬나? 유영이가 명분 있는 사람들을 골랐네 이랬잖아. 두 사람이 명분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거 별로 별거 아닌 건데 거기에 의의 두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아우, 스파이를 전적으로 숨기고 싶어 하시네요.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정말 미안하지. 아니, 지니어스는 왜 이래? 사실 지니어스는 말이 많아지네. 아니 근데 나는 너무 답답한 게 상민 오빠가 했던 명언이 있어요. 배신자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니어스는 배신이 통용돼. 상민 오빠가 했던 명언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혼란 속에 진실이 있다.
말이 많아지면 그 안에 진실이 나온다. 저는 원래 말이 많아요. 약간 불만이 있어요. 보호해줄 거면 아예 다 보호해줘야지. 왜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우리 뜻은 아닌데 널 찍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 보호만 받고 버린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약간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기왕 하는 거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가넷 많은 은결이랑 해야죠. 네. 은지원 씨와 이은결 씨가 데스매치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건. 여기 있었던 사람들을 믿어야겠죠. 아, 이겨야죠. 이겨서 배신을 한 사람이 배신당한 기분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섯 명 일단 전 등을 얻고 가는 거니까. 진짜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와.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팀한테. 그러니까 뭔 일이 있던지 지금 선택을 할 때 개인을 존중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이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미안한데 나는 우리가 이긴 팀이 잠깐 회의를 할 테니까 세 분이 잠깐 나는,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데스매치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은결 오빠의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담보였어요? 아니면 그건 어때요? 나는 솔직히 오늘 진행하면서 굉장히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아까 애초에 메이스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미 그렇게 못 해줬어요. 앞속에서 떨어뜨릴 구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은결은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은지원 씨한테만 정보를 주고 은결이한테는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우리가 1차적으로 잘못한 건 맞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배신자가 있다는 걸 오픈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실수했어요. 저희도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혀 조금의 거래가 있다고? 악감정이 없어서. 홍천이 형이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 돼. 제가 끝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거 이 얘기는 끝까지 비밀로 해야 된다. 윤선이가 지원이 형한테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걸 들었어, 내가. 근데 저 그거는 제가 뒤에 마지막에 잡아서 말을 했어요, 저도. 응? 이거 너무 티내면 안 돼요. 지금 나만 알려주는 거니까. 자기를 팀원으로 그래도 좀 자기를 선택해주고 했는데 괘씸하기도 하고. 배신했으니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보여줘야겠네. 지난 스캠에서 배신은 굉장히 통용되는 거예요. 당연히 배신하면은 좀 밉상처럼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하는데 너무 이걸 식별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완전 범죄자 취급해버리니까 여기서 제가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딱 얘기 들어보니까 쟤 되게 불편해. 은결이지. 나는 그냥 은결이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저는 이 은결 씨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약속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